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 같은 상황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회담했습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으며 볼턴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해 나가는 한편 북미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자 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청와대 회담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소인수 업무 오찬을 가져 총 2시간 35분 동안 만났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역내 정세와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also want to confirm your full support as we go forward, especially in ou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on the nuclear issue, as well as various other Strait of Hormuz. And I think your leadership in trying to keep things stable in that, we're very fully supportive of that as well. There are many challenges out there, some in this part of the world, som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I'm confident that ROK and U.S. will work very closely together to resolve them. 특히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은 볼턴 보좌관이 최근 한일 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주목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